네, 여러분. 아,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가 아, 이번에는 판소리. 와우. 우리의 소리. 네, 또 나가능성에 정말 선생님을 또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. 와이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선생님. 저희 혹시 이름은 아셨나요, 원래? 제 준 뭐 다 우리 딸이 가르쳐줘 갖고 얘한테 너무 좋다고 그 아까 사인도 해봐요. 아 진짜. 어제 또 유튜브도 보고. 따님은 크게 되실 겁니다. 아 어쨌든간에 최고라 그래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네. 저희를 위해서 네. 산도깨비라는 노래를 아 진짜요? 네. 우리 딸이. 좋아요. 아 따님이 아, 따님이요. 진짜. 최고. 저희가 오늘 배워볼 노래가 그러면 전래동의 산도깨비가 맞을까요? 산도깨비 조금 뭐 요령이 좀 있네요. 네. 불러야 될 때 이게 그래도 우리 음악은 네. 태극으로 돼 있어요. 태극. 태극 그게 말하자면 망고강산을 한다 그래도 망고강산 이렇듯이 달빛 어스름 이렇게 태극 아. 달빛 어스름 이렇게 내려가 무용도 이렇게 태극을 그리면서 이렇게 맞아요. 춤을 이렇게 하거든요. 그 이렇게 오. 춤추는 것도 한 네. 춤도 그렇듯이 노래도 그와 비슷하듯이 유연하게 어스름 찬이가 그 또 이 태극 송강호 선배님이 쳤던 그 그렇죠 요 이거요? 네.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 한번 해볼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. 그러면 어머님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에루와 동부 통 기덕궁 더러러러 궁 기덕궁 저 산도깨비 날 잡아 갈까 가슴 소리만 콩다콩다 저희는 어떻게 가죠? 들었는데 자신감이 사라졌어. 아니 전 지금 태어나서 판소리를 이렇게 직접 듣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살짝 지금. 뻥 뚫리네요 소리가. 와. 지금 시동시장에 저희가 내는 소리하고는 질이 다른데요? 근데 이거 혹시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멤버들? 네 들어봤어요.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죠? 농동시간 멜로디예요. 이 장단 덩기러 쿵더러 이게 무슨 장단이죠? 국거리. 국거리 장단. 덩기러 쿵더러러러 쿵기러 쿵 쳐주시니까 바로 이게 심령이 네, 올라와요. 바로 아 흥이 있네 흥이 있어. 바로 강호영 나. 그러면 이제 제일 뒤에는 덩기덕 쿵더러 그 장단에다가 네. 에이스 좋다, 에이스 멋지다, 에이스 대박난다, 에이스 좋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? 네. 한번 해볼까요? 어머니가 그럼 조금 이렇게 네. 한 줄씩 네. 한번 읊어주시면 제가 한번 따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네.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깊은 산길 걸어가다 뿔 달린 도깨비가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에루와 동동 방망이 들고서 에루와 동동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다 덩기덕 쿵더러러러 야 정말 큰일 났네 에고야 정말 큰일 났네 허름아
대박 에이스 좋다 이러고 선생님 걸음아 날 살려라 할 때 진짜 네.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성대야 날 살려라 성대야 날 살려라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같이 알려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, 너무 재밌는데요 어머니는 소리를 내실 때 혹시 뭐 이렇게 어디 힘을 준다라든지 뭐 이런 다른 생각은 별로 잘 안 하시는 그런 거는 그냥 막 내요 막 내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탤런트 탤런트 이제 뭐 어떻게 불러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, 그냥 부르면 네, 네. 들었죠? 네.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생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에 맡겨서 네. 가벼운 감정. 마음으로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애로와 둥둥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 깜짝 놀라 바라보니 틀림없는 산도깨비 걸음아 날 살려라 에이스 멋지다 에이스 멋지다 에이스 대박 에이스 대박 에라코나 아, 저 석영 좀 보십시오 석영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걸마 날 살려라 그래도 아. 오늘 여행 이렇게 자연도 즐기고 이 순천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준이 형 또 어쨌든 마지막 본인 고향에 다 같이 왔는데 뭐 소감 이런 거 없을까요? 네, 나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멤버들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 곳에 같이 와서 어렸을 때 추억을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나 오늘 솔직히 촬영이었지만 힐링이었다고 생각해 촬영과 동시에 힐링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숨 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힘을 내서 행복하게 에이스 앞으로 뛰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자 이제 그만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아 근데 네. 힐링이 너무 힐링이었어가지고 우리 저 했을 때까지 좀 있다가 그럼 이제 600년 전 이제 600년 후로 다시 돌아가야 해 이제 미래로 좋았다 뒤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러면 딱 이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에이스와 함께한 내 여행이 들린 내 여행이 들린 손천팬이었고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! 투비엘 에이스 감사합니다 자 돌아가자 하나 둘 셋!